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기아의 레이 차량인데요. 정말 작지만 강한 차량. 정말 중고차 시장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그런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만 3천 키로 정말 아쉬운 약간의 사고가 있는 유사고 차량의 레이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일단 정확히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확실히 이 전면부에 있는 이 디자인이 정말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누가 봐도 되게 귀엽게 생기고 앙증맞은 좀 악동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 많이 들고 있고요. 경차치고 상대적으로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확실히 이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 안에 실내 공간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옆부분을 보시면 휠이 눈에 띄실 건데 휠은 지금 사제휠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휠보다 조금 더 큰 사제휠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한 6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휠 뭐 기스 상태는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옆부분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민트색 색상이 확실히 좀 이 차만의 귀여움을 한층 더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문콕이나 기스는 전혀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트렁크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냥 박스카라는 느낌이 이미지가 정말 강합니다. 네, 되게 네모 반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은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 경차기 때문에 당연히 큰 공간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공간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여행용 캐리어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트렁크 공간이 작다 그러면 이렇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네, 폴딩을 해서 더 많은 더 큰 짐들 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키가 엄청 커요. 제가 이렇게 서도 그래도 머리가 닿지가 않습니다. 정말 큰 높이의 차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는 다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보시면 반대쪽도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 문콕은 조금씩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타이어도 네, 뒤에 타이어는 한 8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이 문이 조금 틀리죠? 네, 옆에 뒤에 도어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차이나는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 문까지 같이 열었을 때 중앙에 레일이 아무것도 없죠. 완전 개방된 그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바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시동 걸어봤는데요. 일단 확실히 경차기 때문에 되게 조용하고 진동도 거의 많이 안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앉았을 때 이 키가 어마무시하죠? 머리 하나는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 한번 설명드리자면 운전석 조수석은 당연히도 수동 시트입니다. 네, 전동 시트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시트 상태는 되게 좋아요. 가죽 시트에 거의 퀄팅 시트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늘어난 데도 없고 주름진 데도 없고 거의 신품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버튼이 없어요. 네, 아무런 버튼도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그냥 중간에 클락션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로수는 200km까지 나와 있긴 한데 그 정도로 달릴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시인성이랑은 되게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 위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네, 포터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러죠. 네, 그래서 수납 공간이 깊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말 수납 공간 쪽에서는 최고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일반적인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네, ECM 하이패스 룸미러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패스 기능은 저쪽에 따로 중앙으로 이제 유리창 앞쪽으로 빼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를 도와줄 수 있는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네, 수납 공간 쪽으로는 정말 많은 그냥 제가 보기엔 이 디자이너분이 수납 공간이 정말 없는 차를 타셨나 봐요. 네,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기어 노브 있고 그 옆으로 수동 공조기 있는데 뭐 사용하는 데는 불편하진 않아 보이고요. 지금 에어컨 한번 틀어볼게요. 네, 에어컨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나옵니다. 네, 찬바람도 잘 나오고 작동도 잘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 밑으로도 요쪽으로도 수납 공간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정말 여기저기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요쪽으로 컵홀더도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엔 재떨이가 껴져 있는데 재떨이를
네, 사용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사용 한 번도 안 한 깔끔한 재떨이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담배는 안 태우신 것 같고요. 이렇게 재떨이까지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한번 보여드렸는데 바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넘어가 볼게요. 정말 정말 공간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앞자리 뒷자리까지 이제 다 열었을 때 중간에 턱이 없기 때문에 이 밖에서 보이는 개방감 또한 정말 좋고요. 그리고 네, 지금 저희 정대리가 앞에 시트를 눕혀놨어요. 네, 그냥 발을 올리고 가셔도 돼요. 웬만한 리무진 차량보다도 훨씬 큰 그런 크기가 나옵니다. 뒷자리 공간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최고일 것 같아요. 네, 국내 차량 중에 제가 보기 EQ900도 무릎 공간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넓은 공간 나오고, 그리고 앞자리에서 제가 하나 설명 못 드린 게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도 뒷자리에는 열선은 따로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빠져있는 상태인데 뒷자리 지금 시트도 상태가 되게 좋아요.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들 정도로 시트 상태부터 전체적으로 실내 컨디션까지 정말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까지 한번 더 살펴봐 드렸고요. 바로 나가서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에 앞서서 지금 엔진룸 한번 열어봤는데요. 엔진룸이 요만해요. 네, 정말 작은 엔진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3기통의 카파 엔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경차기 때문에 네, 1000cc는 안 되죠. 990몇 cc 정도 될 거예요. 일단은 이 차량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3,000km, 아쉬운 약간의 사고있는 유사고 차량의 레이 디럭스 모델입니다. 일단은 들으셨다시피 지금 엔진 소리도 정말 조용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 차량은 정말 그냥 딱 보시면 거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크기도 크고 넓고 거기에 경차로서 느끼지 못할 만큼의 실내 공간,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안에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까지 옵션 쪽으로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세금이 취등록세는 면제가 됩니다. 네, 경차의 혜택이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 많은 거래가 되는 게 바로 이 경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감가 방어도 정말 잘 되는 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 차 이외에도 앞으로도 더 많은 더 좋은 차량들 계속해서 리뷰해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